大家好，我系三国手郑容和。 이게 왜 이렇게 떨리지? 홍콩에서도 단독 콘서트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, 이게 또 아시아 투어 제대로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많이 떨리고, 내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. 노래 나왔을 때도 잘 들어주고, 그리고 콘서트도 와주고 이렇게 응원을 해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CNBLUE 곡을 했을 때는 CNBLUE를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의식한다면, 제 솔로일 땐 제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멋진 날, 눈물 나는 날, 눈부시도록 노트북 작사할 일도 있고, 이런저런 작업할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챙겨다니는 것 같아요. 대망은 CNBLUE 콘서트 때 처음 오셔서 그때 알게 서로 알게 됐는데, 음악을 들어보니까 너무 다 좋으셔가지고 다음에 곡 작업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진짜로 그게 된 거죠. 네. 형인데 굉장히 평상시에는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는데, 음악 할 때는 굉장히 또 진지한 모습이 있고, 그래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. 그리고 곡 작업할 때도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많이 주고받고 많이 공유하게 된 것 같아요. 뭐 에피소드가 많은데, 그 체크메이트 그 뮤직비디오 찍으러 제이제일린 씨가 한국에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같이도 하드한 스케줄로 찍었는데, 불평 없이 너무 잘 찍었고, 그리고 또 음악방송 또 와주셔가지고 같이 제 첫 무대에 같이 호흡을 맞췄었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.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학창 시절 때가 그리운 것 같아요. 이번에 좀 다녀보려고요. 솔로 투어 때 좀 다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니고, 그럴까 싶은 예상. 그러려고 계획 중입니다. 오늘도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겁니다. 뭐 쇼핑도 하려고 지금, 뭐 비밀인데 어디로 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, 뭐 하려고 하고 있고, 그리고 오늘은 벌써 오늘은 뭐 먹을지 모르겠지만, 지금 또 추천받아가지고 맛있는 데도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. 다 좋아가지고, 다 좋아서 한국 먹게 했는데, 아무래도 안 그래도 그 아무래도 타이틀곡 너무 멋진 날이 가장 좋지 않을까. 네, 홍콩 팬분들, 제 그 정용화 로고가 있는데, 그 잘 보면 홍콩 같은 마크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더 애착이 갑니다. 홍콩 팬분들 항상 또 재밌게 콘서트 잘 즐겨주시니까, 앞으로도 내일 콘서트 잘 부탁드리고, 내일 정말 멋진 공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